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운명처럼. 안녕 궁금러들. 궁금러들의 종아리는 지금 괜찮은가요? 저는 안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대도 자주 서고 구두도 신고 하니까 종아리가 팅팅 부은 거 보이시죠? 오늘 스케줄이랑 안무 연습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엄청 부었더라고요. 보이시죠? 부은 거. 지금 땡땡해가지고 이렇게 알이 바짝 썼어. 아, 너무 무거운데 다리가. 아휴, 어떡하냐. 얼른 혹사당한 이 종아리를 힐링시켜줘야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 비법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바로 밸런스 핏인데요. 이걸 신어주면 됩니다. 이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인데 다리 라인을 잡아주고 예쁜 각선미를 만들어주는 걸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더워서 옷이 또 짧아지다 보니까 다리 라인에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특히 구두를 신는 날엔 붓기랑 알이 진짜 엄청난데 그걸 풀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맨손 마사지를 했었는데 이게 손이 너무 아파요. 시간도 아깝고 힘드니까 많이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이건 궁금러들도 다 공감하시는 거죠? 제가 밸런스 핏으로 그걸 풀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착용만 해도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니까 돈이랑 시간 들여서 따로 관리받지 않고 이 밸런스 핏 하나로 편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밸런스 핏 압박 스타킹이냐고요? 압박 스타킹 중에 유명한 거 고른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걸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미주가 그렇게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미주 인별그램에 사진이 올라온 걸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 저거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신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피로가 싹 풀리다 보니까 왜 추천을 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승무원분들, 간호사분들도 이걸 되게 많이 신는데요. 궁금러들도 이걸 신어보면 왜 그렇게 유명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유, 이거 보이시죠?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용이라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무거나 신었다가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막히게 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 밸런스 핏은 그럴 걱정 없습니다. 궁금러들도 압박 스타킹 고를 때는 꼭 의료용인지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와, 진짜 힘들어. 진짜 쫀쫀하죠? 오, 이 별명이 그래서 쫀쫀이래요. 이 쫀쫀이에는 아주 비밀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라이크라라는 원단을 사용해서 오! 탄성력과 회복력이 아주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착용하거나 세탁을 해도 이 쫀쫀함이 오래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신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안쪽 상단에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표시가 위로 오도록 신어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럼 신어볼게요. 이름이 왜 쫀쫀인지 알겠다. 와. 오. 우와. 지금 제가 이거를 신기만 했고 마사지 같은 거랑 되게 안 했는데도 다리가 엄청 시원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다리가 누가 뭔가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잡아주면서. 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종아리 차이 보여요? 여기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완전 쫀쫀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걸어볼게요. 우와! 우와, 진짜 시원해! 우와, 너무 신기해. 한쪽만 예뻐질 수 없잖아요? 반대쪽도 마저 신어볼게요. 역시 밸런스 핏. 아, 이래서 다리가 예뻐지는 거군요. 두 개 다 신었거든요? 우와. 지금 다리가,
진짜 신기한 게 이거를 불과 몇분 전에 신었고 이걸 방금 신었잖아요. 이게 착용감이 달라요. 잠깐 신었는데 뭔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 이쪽이 더? 다리의 피로가 벌써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 그거 알죠? 압박 스타킹을 잘못 신으면 오히려 피가 안 통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밸런스 핏이 달라요. 부위별로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발목부터 무릎 밑에까지 단계적으로 압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발목 부분은 더 쫀쫀한 느낌이고, 여기는 더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 덕분에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더잘 되고, 다른 압박 스타킹과 달리 오랫동안 신어도 된다고 합니다. 와, 좀 신기하다. 요즘 밖에서 러닝이나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뭔가 운동하고 돌아오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이렇게 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밸런스 핏을 착용하고 활동하면 집에 와서도 다리가 편안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알 때문에 바지 핏이 마음에 안 드는 궁금러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정말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밸런스 핏을 바지 안에 신는 거를 추천합니다. 착용감도 좋아서 이렇게 활동할 때 전혀 무리가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착용하기만 해도 종아리 알까지 관리해주니까 너무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밸런스 핏의 좋은 점은 이렇게 컬러가 정말 다양해서 그날의 스타일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줄까요? 물론 밸런스 핏을 신고 가만히 있어도 피로가 풀리지만 유독 몸이 축축 처지고 무거운 것 같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몇 번만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맨다리를 주무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 여러분,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발끝이라도 움직여주세요. 피타니즘인 우리 궁금러들도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자, 몇번 이렇게 다리 풀어줬는데, 아까보다 더 각선비가 예뻐진 것 같지 않나요? 별걸 안 했는데, 붓기가 금세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반대로 너무 앉아만 있어서 혈액순환과 붓기 관리가 절실한 그런 궁금러들 많으시죠? 뭔가 각 잡고 시간 내서 관리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 핏으로 쉽고 편하게 각선미를 관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안녕!